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과 민원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광 1, 2동을 지역구로 둔 신봉규 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초선보다는 이제 재선을 하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또 책임감도 있고요. 역시나 행정의 공정성과 또 공익성이 유지되는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봐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 중에 또 1순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좀 두고 있어서 은평구 도시발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평구가 정주적인 여건으로 인구 밀집 지역, 말 그대로 베드타운 형태로 지금 계속 도시가 형성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내에서도 특히나 노후도가 높은 주택 지역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활발하게 지역에서 개발과 관련한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또 이제 지구 지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또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또 남을까 봐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께서 좀 더 빨리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책임감이 좀 무겁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3호선, 6호선, GTX 노선까지 해서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은평구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높은 이 지형적 여건 그리고 도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실제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차가 거의 다니기 힘들 정도의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주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개개인이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보니까 재개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 따르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 방안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안내도 하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또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득을 하고 또 주민들끼리 화합된 단합된 의견들을 모아서 복합적으로 이 지역의 정주 환경을 바꿔가야 되는 사안이죠. 행정에서 그런 전문적 서비스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 요구하는 역할과 동시에 개인적 사정이나 다른 여건에 의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들은 최대한 또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합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 여건이 많이 어려워서 교부세라든지 지방의 재정이 많이 열악해지지 않나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떻게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또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구청에 적극적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과한 예산들은 줄여서 행정에서 국민들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더 힘찬 2024년을 준비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